올해 11월까지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중국 CATL이 선두자리를 지키며 점유율을 높인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 1에서 11월 세계 각국의 차량 등록된 배터리 사용량은 총 250.8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.1% 증가했습니다. 중국 배터리 제조사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다소 떨어졌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.9배 증가한 51.5기가와트시로 2위를 차지했지만 점유율은 작년 22.9%에서 20.5%로 줄었습니다. CATL의 점유율은 31.8%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.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은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 모델의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계 기업의 공세가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